봄에는 제일 많이 나올 때는 3월달, 4월달 제일 많이 제철이고요. 원래는 그냥 막 썰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도다리는 잘 잣놈 막 채 썰어갖고 썰면 더 탱글탱글하고 더 쫄깃쫄깃하고 보통 거보다 훨씬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일단이 못 먹어요. 한 끓여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향이 진하고 봄에 제철이라 이때 먹어야 제일 맛있고 알이 많이 배가고 지질 끓일 때는 그냥 무하고 그냥 맑게 끓인 맑은탕이거든요. 그래갖고 위에다 쑥을 올리는 거고요. 매운탕, 된장하고 이제 다대기 좀 넣고 그렇게 끓인 것이 매운탕이고 맛있다고 해요. 시원하고 맛있고 개운하고 역시 쑥이 들어가서 맛있구나 그래요. 봄에는 제철은 쑥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한때예요. 봄에 이거 도다리 나온 철은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자연산이고 탱글탱글하고. 봄하면 생각나는 해산물 바로 도다리죠. 제 앞에 지금 봄내음이 물씬 나는 도다리 쑥국부터 튀김 그리고 도다리 회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요. 이 봄 향기가 물씬 나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오늘 봄을 마음껏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 쑥 향이랑 매운탕의 향이 나면서 입맛을 이렇게 침이 고이게 만들거든요. 쑥을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해서 같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아, 도다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아, 보이세요? 나만 먹어서 미안하네. 일단 도다리가 입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야들야들한 살 때문에 없어졌어요. 이렇게 녹는 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쑥향이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나는 게 도다리랑 쑥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음식인지 오늘 제가 먹어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막 썰어진 회는 사실 한 개씩 먹는 것보다 두세 개씩 잡아서 먹는 게 맛있거든요. 듬뿍 잡아서 이거 씹는 소리 지금 들리세요? 진짜 너무너무 탱글탱글해서 그 느낌 아세요? 회를 딱 먹었을 때 회가 입 안에서 너무 탱글탱글하니까 막 안에서 굴러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 나는 것처럼 탱탱돌같이 진짜 씹을수록 탱탱탱 이렇게 탱글탱글한 맛이 느껴져요. 도다리 쑥국에 튀김에 회까지 도다리 음식 제대로 맛본 먹방 여신 박은혜 리포터. 도다리가 너무 맛있는 나머지 직접 잡으러 와버렸다. 제 뒤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바다 보이시나요? 오늘은 봄만 되면 바닷속에서 바닥바닥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다는 그 봄 도다리를 잡으러 왔는데요. 봄이 되면 맛이 더욱더 좋고 야들야들한 속살 때문에 봄에 먹어야 제맛이라는 그 도다리 오늘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대접할게요. 기대하세요. 드디어 도다리를 잡기 위해 호기롭게 출발하는 박은혜 리포터.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도다리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제발 한 마리라도 낚아서 가봅시다. 응? 제가 오늘 봄의 신호탄을 알린다는 그 도다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봄만 되면은 사람들이 도다리를 찾으러 많이 이렇게 오나요? 3월에서 네. 4월까지가 제일 피크 시즌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할 정도니까. 그래도 목포가 또 도다리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오시죠. 제가 오늘 또 어복이 많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요? 어복. 네. 몇 마리나 잡을 걸로 예상하세요? 오늘 한 10마리? 10마리. 네, 10마리. 네, 약속하셨으니까. 네. 제가 오늘 10마리 도다리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 도다리가 유독 맛있는 이유. 바로 알을 낳기 위해 몸에 지방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유독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봄이 되면 미식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바로 이 도다리 되시겠다. 선장님에게 낚시 방법도 배웠겠다.
바다를 향해 낚싯줄을 힘차게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는데 잠잠한 바다가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 현란한 손짓 올라온 것은 과연 붕장어? 토다리가 아니네. 아따, 토다리는 도대체 언제 올라오는 거야? 토다리야 나와라. 선장님, 이 도다리 네. 잘 잡는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끼를 뭐 끼우는 방법이라든지. 도다리도 눈이 있기 때문에 네. 바늘이 보이면은 안 먹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바늘이 살짝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도다리도 눈이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그렇죠. 아, 저건 바늘이니까 안 먹어야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네. 사람이 봐도 네. 맛있게끔. 이렇게 투실투실하게 네. 해놔야지 아 저게 맛있는 거구나 하고 도다리도 그렇죠. 먹는 거구나. 근데 이게 또 잘 잡히는 포인트라고 하죠. 네. 도다리 포인트는 좀 어떻게 될까요? 모래랑 뻘이 섞인 산이질 그 바닥에다가 바지락이 많아야 돼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선장이죠. 선장. 네. 선장이 배를 잘 대야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장님. 그럼 선장님 말만 딱 믿고 2차 포인트로 이동해볼랍니다. 자, 잠깐! 심상치 않은 이 느낌적인 느낌? 와, 진짜 신기하다! 오! 친히 물 밖으로 나와주신 우리 도다리님! 오, 진짜! 오! 네! 오! 짜잔! 제가 잡은 거예요! 어머머머? 미끼도 직접 끼우고? 이야, 파그네 리포터 오늘 날 잡았네! 낚싯배 위를 지배하는 어복 여신으로 거듭나는데! 오! 두 마리다! 우와! 완전이다! 어복 찾았어요! 진짜 크다! 사이즈 A 드디어 대어를 낚은 어복 여신! 그 크기가 무려 42.5cm! 어복 여신만 도다리를 잡을 순 없지!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도다리로 낚싯배하는 도다리 풍년이요, 풍년! 이렇게 또 도다리 또 올해도 잡으셨고 자주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매력이 뭘까요? 봄도다리가 지금 시즌에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봄도다리 쑥국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또 와이프한테 또 끓여주려고 잡으러 왔습니다. 로맨티스트! 오늘 도다리 잡았으니까 집에서 쑥국 맛있게 끓여줄게요. 계속 올라오는 도다리들. 해마다 3월에서 4월이면 목포 앞바다에선 도다리 낚시를 즐기기에 딱 안성맞춤이라고요. 도다리 잡았습니다! 멀쩡이에요! 파자파라! 도다리 낚시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갓 잡아 올린 도다리로 끓여낸 선장님표 도다리 쑥국은 오직 배 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 잡아서 직접 먹으니까 어때요? 아, 진짜 맛있네요. 이게 쑥국이 네. 봄 나오면 그런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배 위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잡은 도다리가 이만큼이나? 응? 어머머, 너도 따라왔니? 어, 무거워. 이게 다 몇 마리야? 오늘 제가 잡은 도다리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마리는 그냥 넘어요. 제가 정말 이 목포의 어복 여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다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은혜 리포터, 당신을 어복 여신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도다리 낚시 대성공! 봄바다의 신호탄 도다리! 봄향 가득한 도다리 쑥국부터 손맛과 입맛을 한 번에 도다리 낚시까지! 낚시의 짜릿함은 물론 봄철 맛과 건강까지 챙기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목포에서 봄을 맞아보시는 건 어떨까요?